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아주 좋은 경사가 있어서, 큰 경사죠? 우리 수리남 홈프로, 수리남 팩맨이 국내 최초로 또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아주 제가 또 국내 최초 헌터죠? 안 보이죠, 영상이? 프레쉬를 켤게요. 아, 물이 탁해가지고, 아니, 프레쉬 문제가 아니었다. 일단은 지금 이 안에, 한 제가 볼 때 100마리는 넘을 것 같아요, 올챙이가. 근데 물이 뿌해서 잘 안 보이네요. 옆에 보이시죠? 수리남은 프록 올챙이고요. 자, 이렇게 수리남은 프록들이 자랄 필장은 미리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붕어 마름도 놓고 물잡이도 하고 있고, 여기 이렇게 배놈같이 생긴 빨간 거는 실지렁이야. 배놈 아닙니다. 하고 지금 타이너 피쉬로 이렇게 올챙이가 두어 마리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물이 올챙이가 살기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두 마리 정도 미리 옮겨 놓는 거예요. 한 번에 100마리를 다 옮겼는데 물에 문제가 있었다 하면 100마리가 다 죽잖아요. 얘들도 사실 마루타라는 느낌이라서 조금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을 옮겨줄 때 꼭 이렇게 타일러 피쉬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두 마리 다 생존이 확인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이사를 해줘도 될 것 같네요. 자, 이사 한번 바로 해볼게요. 이게 또 번식할 때 감동이 있는 장면이거든요. 첫 삽을 뗀다고 해야 되나? 첫 뜰채를 뜨는 이 장면이거든요. 아이고, 감동을 하기에는 마리수가 너무 적은 마리수였다. 자,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아, 이쁘죠? 뭐 사실 지금 올챙이 모습은 뭐 팩맨 올챙이나 수리남 올챙이나 그게 그거죠. 조금 더 크면서 키우고 나서 올챙이에 어떤 외형이 변화가 있는지 또 자주자주 올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사는 조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영상 끄고 양손으로 할게요. 자, 이제 이사를 다 마친 후의 모습입니다. 아, 요즘 올챙이들이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죠. 자, 이제 실지렁이도 먹을 거고, 올챙이들은 워낙에 마음이 급해요. 빨리 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사 직후에 동물들은 먹이를 먹지 않기 마련인데, 이 우리 올챙이 친구들은 이사한 직후에도 먹이를 먹습니다. 마음이 급하거든요. 빨리 올챙이에서 대비를 하지 변하지 않으면은 경쟁자들한테 져버려요. 얘들 야생에도 다른 양서류들, 올챙이들도 있고 이런데 걔들이 먼저 커버리면은 얘들이 죽는 거거든요. 또 빨리 제때 안 자라면은 개구리가 아예 못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얘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큽니다. 지금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영상 올라가기 전날이에요. 아, 해서 얘들이 커가는 장면을 이번 영상엔 담을 수는 없겠지만, 다음 주 영상 보면은 지금 이 모습에 최소 5배, 최대 15배는 커져 있을 거예요. 진짜 빠르게 커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폭을 3배로 잡은 이유는 5배에서 15배라 했잖아요. 저도 수리남 울챙이를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일반 팩맨 울챙이였으면 확실하게 이 정도 더 클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얘들은 제가 처음 키워보잖아요.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 또 올챙이 분양하자고 많이들 문의가 오는데, 올챙이 저도 분양하고 싶어요. 분양하면 저도 편하고 좋거든요. 하지만 저희 알량농장에서는 제가 키워보지 않은 동물은 분양하지 않는다는 신조가 있기 때문에,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수리남 올챙이들을 제가 한번 키워보고 이제 그 다음 번식 때부터는 올챙이도 분양할 예정입니다. 또 제가 키울 줄 모르는데 이거 분양했다가 올챙이가 밥을 안 먹어요, 올챙이 잘 안 커요 이러면 제가 뭐라 말하겠어요. 온도 올려주세요 이 말밖에 못하겠죠. 근데 제가 키워봤는데, 아, 얘들은 육식성 먹이보다 이런 먹이를 이럴 땐 더 선호하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알아야 여러분들께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울챙이들은 분양을 하지 않고요. 만약에 분양한다면은 조금 이제 다양한 사육 정보를 모아주실 분을 몇 분 뽑아서 이벤트 형식으로 조금 분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이번 영상은 짧게 마칠 건데, 마치기 전에 부모개체 영상만 살짝 얼굴만 비추고 나갈게요. 지금 부모개체가 일단 애들 산후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게 영상 찍는 건 좋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와, 풀장 넓은가 봐요. 이렇게 넓은데 키우고 또 알량농장식 다양한 먹이를 먹이면서 키우기 때문에 어떤 올챙이를 키우든 잘 자랍니다. 하고 또 수리남 올챙이가, 수리남 팩맨이 약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현지 저기 수리남 말고 일본, 태국 이런 데서는 다들 되게 잘 키워요. 우리나라는 성체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데, 일본, 태국 이런 데 보면 막 펫샵 가면은 막 수리남 성체들 30마리 이렇게 생겨놓고 있고 그래요.
비율을 한번 찾아보면은 이게 자국 브리딩의 힘인 것 같아요. 브라질 팩맨도 이전에 그랬거든요. 영 약한 애들도 종종 있었고 장애 개체도 많았는데 제가 본 시간이니까 장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제가 뭐 잘 키우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수입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자라다 보니까 건강하게 자란 것 같고요. 애들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입 들어오는 수리남보다 훨씬 튼튼하게 키워보겠습니다. 자, 부모 개체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브라운하고 바이컬러. 아마 바이컬러만 나올 것 같고 그린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브라질처럼 이변이 있을 수는 있죠. 자, 뭐 일단은 그렇고요. 진짜 브라질 팩맨처럼 이변이 생겨가지고 완전 그린 애들이 한두 마리라도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럴 일은 없겠죠. 바이컬러 애들로 나올 예정이고요. 분양가는 아직 정하지 못해서 애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얼마나 튼튼하게 자라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못 정했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영상은 이번 주 영상은 사실 찍을 게 없어요. 다음 주 영상에 이제 올챙이가 얼마나 크게 성공적으로 성장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